어디 가요? 아빠 어디 가요? 덜덜덜 떨어. 떨지. 떨어 떨어. 일로 와봐. 가자. 같이 가지? 안 해주세요. 같이 가 아닐까요? 네. 호야 일로 와. 가자 가자. 갔다 와. 여정하고 기정사 해줄게. 발을 닦이는 거야? 어, 이거 물 없이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? 그래? 이거는 사볼까? 그래? 이거 고른 거야 벌써? 어? 벌써 고른 거야 이거? 어. 이거 어차피 다 있어야 되는 거야. 다 떨어져가. 이거 오메가? 응. 오메가. 네, 감사합니다. 역시 선생님이. 어, 고생하셨어요 선생님. 왼쪽 귀가 좀 까맣고 끈적끈적한 게 좀 나와. 아. 근데 어제는 막 열이 막 시뻘개가 막 되게 화끈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 앞에서 막 계속 있는 거예요. 막 열이 나는지. 또 놀랬잖아요, 선생님. 네, 네, 네. 엄청 놀랬잖아요. 이게 이쪽 귀가 이만큼 나와. 좀 한번 드릴게요. 얼마나 간지러웠을까. 답답하고. 근데 사실 집에서 한쪽 귀는 이거밖에 안 나오네. 집에서 자주 해서 소용이 없나 봐요. 저 못하는 거지. 저 안에서 나와서 그래요. 그러니까 데서. 선생님한테 와야 되죠. 그럴 땐 제가 못하는 거죠. 집에서 당연히. 자리 안 비니까. 땅도. 오늘 이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. 금요일이나 토요일 한번 더. 아, 아. 네. 약 안 먹고. 약 안 먹어도. 약은 큰 거 아닌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선생님, 피 검사 얼마나 걸려요? 기다렸다가. 예, 예. 또 피 뽑아. 페퍼요? 아, 페퍼 14.5kg요. 14.5. 페퍼 앉아. 앉아. 엎드려 있어, 엎드려 있어. 앉아, 앉아. 무서워, 페퍼님.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. 불러도 무서워. 우리 꼬셔도 알아. 브랜디 나중에 오면 보세요. 선생님이 할 때 어떻게 알아? 브랜디. 우리 브랜디 그 처참한 무서워 없어, 선생님 앞에서. 꼬리가 없어 걔는. 아 선생님은 못 봤구나. 주사. 덩치 이만한 애가 얼마나 선생님 앞에 오면 꼬리가 없어. 고개도 안 돌려. 계속 이러고 있어. 물 안 마셔. 아 이제 물 안 마셔요 저. 지금 왜 이렇게 안 마신 줄 알아? 나가서도 물을 안 먹어. 그래서 헤마토크리트가 약간 높은데. 네. 그런 문제 없어. 물만 마시면 해결되는 정도. 이거 지금 가운데가 증상물 많이 마시게 해야겠다 지금. 아니 한 두 컵만 마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트륨도 160, 138, 160인데 161밖에 어. 물만 좀 먹으면 해결될 거예요. 이거 글루코스 밥 먹은 절만 해도 110에
그렇군요. 그 문제 없습니다. 그래도 뭐 다행이다. 이 소리 들으려고 한 거죠.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야 제가 또 살겠습니다. 물만 마시고 나오면 네, 알겠습니다. 너 물 마셔야겠다, 너. 옷처럼 맨 마시고요. 설탕물 22만 1000원 그래서 큰 문제 안 삼아도 됩니다. 아~ 세 개가 다 올라가면 어? 다시 간이 좀 이상했나? 또 금요일날 한 번 더 와야 된대. 귀 청소하러? 금요일에? 귀 청소해야 돼.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. 집에서 그러는 거보다 어, 우리가 하면 좋겠네. 우리가 괜히 건드리는 것보다 이게 나아. 어, 더운다. 안 되겠다. 못 기다리겠다. 기다리래.